2088년이 되면 그 혹시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그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경 7천조입니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처음 봤어요. 이걸 정치인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다 2030을 포함한 그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이걸 그대로 두는 거는 범죄 행위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울까? 저는 이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운명과 주식시장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그런 나라, 그리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이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나라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부강할 수 있고, 이걸 못하는 나라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프로가 대선 후보를 털어보는 시간 3대 털,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임프로입니다. 임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3프로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두 후보를 업로드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네.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 한 업로드 5일 정도 됐을 때 한 600만, 더 600만 정도 조회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거든요. 유튜브 서버 한 대가 나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 인사 한번 들어오십시오. 아직 인사. 저희 생색낼 때입니다, 지금은.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은가 저희가 따져봤더니 네. 어쩌면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유권자분들은 정말 이런 정책, 대선 후보의 정책이 뭔가 무엇이었냐를 진짜 궁금해했는데 목말라 있었는데 어디 언론에서도 잘 안 다뤘던 거. 네. 가심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도 관심들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그런 시간을 저희가 잘 마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대선 후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 뭐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프로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또 화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보는 그런 구독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왔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또 뭐 투자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 후보들 중에서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우리 주시장이 폐장하는 날, 납폐일이라고 하죠. 예. 12월 30일 오전 10시가 좀 넘었는데 그 창업하고 월급 주셔서 한 회사가 안내비잖아요. 제가 종목을 쳐보니까 지금 14%가 올랐어요. 오늘이요? 네. 하필 저희 인터뷰 하는 날. 왜 그렇다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주식 이렇게 변동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가 그 주식시장을 알레인베 처음 상장을 했을 때가 벤처 거품이 꺼지던 때입니다. 제가 그때 신문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벤처 거품일 때 거의 유일하게 저희들은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거든요. 다른 뭐 지금의 잘나가는 인터넷 회사들은 다 적자일 때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네,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만한큼 주식시장이 진정이 되면 그때 상장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켰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장이 되니까 초단위로 그 주식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 수준이다 보니까
1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첫날은 밥도 안 먹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가 거의 한 일주일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폐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당장 그때 주식이 오를 때 팔 것도 아닌데 사실 저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는 회사를 정말 건실하고 열심히 인정받는 회사,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 그 가격에 대해서도 사실 또 정초 오면서도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네. 그때 경험 때문에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저 안내비는 이제 당연히 그 회사에 뭐 대주주셨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투자도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주식 어디 회사 주식을 사서 뭐 좀 이익을 봤다든가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하시기 전에. 네, 저 안랩을 경영할 때입니다. 아, 그때 그러니까 안랩 CEO 때도 그랬었고 네. 그 다음에 안랩의 이사회 의장을 제가 2012년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한 22년 정도를 안랩에서 일을 했었던 셈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꽤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회사 돈으로? 네, 그랬습니다. 제 개인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할 걸 그랬네. 최근에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어요.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해서 로블록스 2천만 원이 250억이 됐다. 예, 그랬습니다. 그게 사연이 있는데요. 네. 2011년입니다. 그때 실리콘밸리에 어떤 회사가 찾아와가지고 네. 그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회사와 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일종의 뭐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뭐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또는 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것과 달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의 그냥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게임을 하거나 또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회사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마치 애플의 앱스토어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로블록스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쉽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하고 그걸 사용자들이 쓰게 하거나 또는 사게 하거나 그래서 좀 독특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근데 미국 회사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에 이렇게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투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찾은 것이 미국에 있는 한 벤처 캐피탈 회사의 펀드에 네. 가입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한 주에 9센트. 그래서 22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셈이죠.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펀드 규모 중에서 저희가 그 LP로 들어갔으니까요. LP가 또 저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다 골고루 사야지 한 LP가 특정한 주식을 뭐 많이 살 수는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10년 지났죠. 10년 지나서 요즘 보면 주가가 보통 한 뭐 낮으면 100불, 높으면 한 130불 정도니까요. 거의 한 1,200배 오른 셈이죠. 그래서 그때 2천만 원이 지금 한 250억이 됐고 그게 로블록스가 올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랩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랩이 영업이익이 200몇십억 정도가 되는데요. 영업의 이익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게 로블록스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순이익이 한 5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 소식들이 몰랐나? 예. 근데 사실 그것 말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뭔데요? 그것만 읽어도 사실은 많습니다. 아, 제가 지난 30년 동안 네. 가장 정말로 좋아하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The Economist입니다. 네. 30년 동안 참 제가 좋아하고 본 이유가 이게 경제 주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뭐 표방은 경제 주간지고 경제 문제가 대부분 많죠. 네. 근데 이 커버 스토리가 네. 경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 또는 의미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됐을 때 네. 또는 여러 가지 그 국제 현안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버 스토리로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2015년 커버 스토리로 블록체인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2015년 아마 10월일 겁니다. 직감을 했어요. 아 이게 블록체인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팔로우하기 시작한 게 벌써 6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내에서 퍼스펙티브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아마 2005년 저 하반기 정도였을 텐데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상해 지수가 지금 뭐 그때 그 당시 아마 1000 정도였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아 중국에 투자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중국에 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네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미래에셋에서 중국 펀드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한 50억 정도 투자를 했었죠. 회사 돈. 예, 회사 돈. 예. 아, 또 역시 회사 돈. 네. 그래서 2017년 정도에 매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 1000배는 아니고요. 44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보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을 좀 얻으시고 거기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꽤 지금까지 많이 구걸하셨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네. 판교의 사옥을 가장 먼저 지은 게 안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시면 판교역에서 걸어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안랩 사옥입니다. 네. 저희가 제일 좋은 자리 잡았던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인데요. 그것도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그 뭐 클러스터라고 하죠. 한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성공한 예가 별로 없었어요. 네. 특히 IT 쪽은. 근데 이 판교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그 당시는 테란밸리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테란밸리가 워낙에 이제 수요가 자꾸 몰리다 보니까 자꾸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사업할 때 그렇게 좋지는 않고 어떤 뭐 공장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았는데 마침 그때 판교에서 IT 단지를 만든다고 하길래 저는 저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한 평에 얼마 주고 샀더라? 굉장히 싸게. 예,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아마 지금의 뭐 지금보다 엄청 싼 가격이었었고요. 그때 또 뭐 혜택도 많이 줬어요. 네, 대신에 그 20년간 그 매각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연 건평 만 평이 넘는 10층짜리 건물을 지었던 게 바로 그 스토리인데요. 지금 장부에 그냥 원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산 재평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요.
자산 재평가를 하면 그것도 아마 엄청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코인, NFT, 주식, 부동산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대통령 하나 지금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코인과 NFT는 네. 안 했습니다. 안 좋습니까? 네. 저는 아니 뭐 코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거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네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아마 제일 강력한 그 경쟁자가 그 저기 정부의 디지털 화폐일 겁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국도 도입이 되겠죠? CBDC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요인일 테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아마 이걸 그 불안정성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미국에서 처음 도입은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이것을 일종의 ETF 같은 예, Exchange Traded Fund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걸 상장을 시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보통 보면 메타버스와 그리고 또 이 그 가상화폐는 별도로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합쳐지면 이 가능성이 어디로 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요즘 최근 1년 정도 들어서 게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기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캐릭터들이 다 거기서 살잖아요. 그 동네에서 네. 그런데 어떤 저 초등학생이 이런 디자인 감각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감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 그 미장원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손님들을 받아서 그 손님의 캐릭터의 머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독창적으로 손질을 해주고 돈을 가상화폐로 받아요.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현금화를 시키면 사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직업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그냥 아이들 장난이 아니고 네. 메타버스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불법은 아닙니까 혹시? 아 그게 네. 지금 현재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게 네.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P2E, 네. Pay to Ear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건 예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저 허용이 안 되는데요. 어디로 갈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보편화가 된다면 사실 거기서 시장이 생기게 되고 아마 거기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가지 사람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저 뭐 어질러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아마 청소부도 생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만들어질 텐데 네.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 나쁜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이것을 허용하지는 않으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1년 정도 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이 부작용을 과연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도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한번 도입을 해서 그냥 우리나라 전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 가능했었던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요. 어떤 산업이 얼마 되면 어느 정도로 발전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동시에
교육도 어떤 인재가 몇 년 후에 필요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과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력들을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에서 성공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1950년대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네. 이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뭐 초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게 우리나라와 다른 전 세계 다른 전체 나라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만이 옛날에 그렇게 뭐 100불짜리 나라에서 3만 불 이상 이제 넘어가는 나라가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미리 필요한 인재들을 키운다. 이제 네. 그것이었었는데요. 이제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래에 도대체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고 어떤 직업이 없어지고 또 저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를 사실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 후에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지 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텐데 지금 그 준비가 우리나라가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몇 세기에 걸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개혁과제는 교육개혁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 교육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면 그 엑스레이 있잖아요. 네. 흉곽 엑스레이. 그걸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판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병리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수술해서 세포를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거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 역시 또 보면 이것도 인공지능의 패턴 레코그니션이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사가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아니 저 엑스레이는 이렇게 크게 뭐 저 이 큰 몸을 하는 것이고 현미경은 작은 세포를 보지만 그게 사람 눈에만 다르지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패턴 레코그니션이에요. 네. 그러면 진단 방사선과와 병리학과가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네. 의대 교육을 바꿔야 하는데 저도 의사지만 의사들이 제일 상상력이 부족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걱정들이 많이 돼서 저 나름대로 교육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 그 글로벌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장기 국가에 대한 걱정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범위를 좀 좁혀서 네.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본인이 그 창업을 하시고 또 그거를 상장시키면서 세상에 알려지신 분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소외가 훨씬 더 깊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 주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그 저평가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죠? 여러 가지죠. 사실 우선은 첫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기업의 오너가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만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이 재산을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인 오너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걸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한국 시장이니까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가치를 높게 쳐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오너라는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주주지 왜 오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오너라는 그런 개념은 아주 전근대적인 현대 금융과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보는 네. 입장이거든요. 대주주일 따름이고 비록 창업자의 가족들이 대주주이라고 할지라도 그 CEO를 뽑을 때는 이 가족들 중에서 제일 출중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또 외부의 공모를 통해서 온 이 전문 경영인간의 실력으로 겨루어서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맡는 것이 예. 창업자 가족들한테도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대주주였을지는 모르지만 기업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펀딩을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소액주주에 불과한데도 그 자기가 가진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큰 요인이다. 네.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불투명성이죠. 사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 대표적으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서로 그 뭐 작전 세력들이 워낙 또 많은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 그 수사단 합동수사단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지옥의 저승사자 맞습니다. 네. 네, 저승사자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뭐 그래도 날뛰었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와해되고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그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그 종합 그 감시 및 수사단을 만드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빨리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상 거래 같은 게 생겼을 때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이요. 뭐 제가 또 보안 쪽이니까 네. 요즘 해킹들이 인공지능이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네. 저 허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점을 파고들려면 한 번에 안 되거든요. 하나 풀고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풀다 보니까 발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 풀고 나서 몇 달 기다려요. 그 다음에 하나를 풀어요. 그 다음에 뚫고 들어가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감시를 하면 가장 빨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저는 이 금융 시스템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불행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금융 사범에 대한 그런 잘못된 케이스들이 선진 시장에 비해서 많아요. 그거를 제대로 데이터들을 다 잘 정리를 해서 그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또 있는 것이 제가 뭐 말했죠? 첫 번째로는 지배구조와 불투명성. 첫 번째로는 그 지배구조에 네.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이고요. 세 번째가 아무래도 산업 구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아직도 지난 20세기의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뭐 나스닥만 보더라도 상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나라도 사실은 포트폴리오로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저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거나 또는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세계를 바뀌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코로나19 사태.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큼 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네. 5년 내지 10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네. 우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이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저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다. 그래서 아마 또 올 겁니다. 이 비슷한 사태가요? 예,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어요.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어요. 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럼 다음 대통령 때 또 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아직도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아직 인간들이 맞닥뜨려보지 못한.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대강. 많겠죠. 예. 네. 어느 정도 다닐까요? 단위가 몇만? 왜 알아야 되죠? 몇백 개? 160만 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그게 지금까지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저 오지에 있고요. 사람들은 해변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숲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기후 재앙 때문에 요즘은 기후 위기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라이밋 디제스터. 네. 이것 때문에 동물의 서식지가 옮겨지면서 거의 이렇게 접한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접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고생을 하는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종류가 지금 16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알면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오지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야생동물에서 신종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안 것이 3천종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159만 7천 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방역은 다음 대통령 초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새롭게 전혀 다른 형태로 찾아올 신종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능력을 최대한 높여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앞서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사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엄청 더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근데 우리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서 지배구조가 문제고 산업구조가 좀 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 투명성 네. 네. 근데 투명성은 인공지능 등을 통한 뭐 감시 시스템 그리고
조사 인력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배구조 문제 예. 또는 산업 바뀌어야 할 산업구조 문제는 문제 진단은 되어 계신데 솔루션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당연히. 예. 아, 저는 지배구조는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아, 바뀔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1대에서 2대로 갈 때와 2대에서 지금 3대로 갈 때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속세를 내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회사도 분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정도가 되면 아마도 미국 같은 선진 금융 시스템에서의 대규모 대형 그 대기업들과 같이 전문 경영인이 그것을 제대로 경영을 하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갈 거예요. 물론 그 창업자들 가족들은 지분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대주주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아마도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아마 그게 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마 정부의 역할이겠죠. 뭘 어떻게 하면 굳이 뭘 안 해도 그게 간다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그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지금은 조금씩 그걸 스스로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네. 순환 출자가 참 정말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폰지 사기 비슷한 네. 뭐, 그런 형태였었잖아요, 사실. 예. 네. 근데 그거를 뭐 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압력을 넣고 기업도 스스로 바꾸려고 해서 점차 이렇게 제대로 된 지배 구조 이렇게 그로 바뀌고 있듯이 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순환 출자를 비롯한 우리 지배 구조상의 왜곡 현상의 원인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세제를 얘기를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기업을 그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과다한 세금을 물리니까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이 만들어졌고 그 편법의 하나 중에 또 지적하신 순환 지배구조 이렇게 순환 출자 지배구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제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속 그게 사실은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개인 기업인데 어쨌든 상장을 했단 말이죠. 네. 왜 박정희 대통령 억지로 상장시킨 기업들부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옛날의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자기가 가진 그 기업의 주식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해서 그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세제를 높여 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징벌적인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약에 하려고 해도 많은 그 권한을 빼앗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걸 또 피하려고 하고 이게 연속된 정말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거꾸로 방향을 돌려서 선순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그게 제 고민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속세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60% 그러면 거의 사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는 벤치마크 사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 미텔슈탄트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들 불리우는 네. 그런 기업들을 보면 가업이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견기업이고 세계에서 1위에서 3위의 그런 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서는 다른 곳에 팔지 않는 한 그 자손이 그 기업을 계속 경영하는 한 그러니까 뭐 팔아서 이익을 보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고는 있죠. 예, 있기는 한데 이제 또 어느 정도 한계, 과연 그게 맞느냐 아니냐 뭐 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은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이 상속세도 사실은 줄이면서 동시에 이 대주 오너 그러니까 그 대주주면 괜찮아요. 오너라서 문제지. 그래서 그 저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상속세를 함께 낮추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저평가 이유로 이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꼽으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그 부분에서 이어가면 계속 경영권이 상속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특수관계인 아들, 딸로 계속 상속되는 문제가 불투명성의 원인이다 라고 보셨단 말이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 것인가, 우리의 고민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럼 상속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실 때는 중소기업은 계속 상속을 시켜서 가업이라고 하면 대기업도 일종의 그것도 가업이면 왜 어떤 기업은 가업을 상속하지 말고 전문 경영인을 줘야 하고 중소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두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계속 논리의 충돌과 혼란이 그렇지는 않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독일의 그런 히든 챔피언도 전문 경영인이 또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지 무조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영을 한다든지 또는 무조건 그 창업자의 가족이 경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펀더멘탈리스트적인 사고방식, 저는 이 둘 다를 배격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경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저 창업자의 가족이라고 갑자기 임원이 되는 거,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이 그 창업자의 가족 출신의 경영자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전문 경영인이 서로 실력으로 싸워서 그 이사회 내지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 경영자를 뽑는 것, 그것이 저는 제일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대안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의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을까? 이사회를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로만 하면 최대 주주 즉 오너가 장악하고 있고 그 경쟁이라는 게 뭐 필닭고사가 될 수 없을 텐데 보기에 따라서 재무제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장기 비전 때문에 이거 지분 손실 나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외부나 내부의 그 주주가 아닌 임원과 최대 주주의 가족이 페어하게 공정한 게임을 치러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일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정도 큰 회사면 여러 사업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각각 자기가 책임을 맡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고요. 물론 그게 뭐 정량적으로 원래 잘 되던 회사 부분을 맡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힘든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린 게 더 맞는 것이냐 뭐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이제 뭐 이사회의 몫으로 돌리고요. 네. 결국은 회사 전체를 위해서 어디가 더 바람직한가 그걸로 판단을 하면은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회가 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개입을 합니까? 아니요. 나라에서 개입하면 안 되죠. 오히려 저는 이사회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외국 대학에서 총장을 뽑을 때 그럴 때 하나의 커미티를 구성을 합니다. 외부에서 평가위원회 예 서치 커미티를 구성하죠. 네. 그러니까 총장 서치 커미티. 그래서 거기는 그 대학 내부에 있는 적합한 사람과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현재 다른 대학 총장으로 잘하고 있는 분 또는 기업에서
관료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해서 서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꽤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제가 나온 유펜도 그 저 여성 그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학교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저 인다우먼트라고 하죠. 그것도 그 인다우먼트가 저 기부금 예 네. 기부금도 본인이 처음에 10년에 1빌리언 달러를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마 6년인가 7년 만에 됐을 거예요. 예, 저 계속 이렇게 이메일을 받거든요. 모든 졸업생들한테 다 주니까. 와튼입니다. 예, 예. 와튼입니다. 네. 그런 방식이 이제 뭔가 봐요. 네? 여기도 저 미국에서 로스쿨 중퇴했습니다. 중퇴.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하나의 그 경영자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어쩌면 이사회보다 그런 네. 서치 커미티가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죠, 아무래도. 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찬반 양도 또 생각이 좀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는 뭐 저 후보님께서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 중에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와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 자금이고 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이 빠져나가는 불안정성을 얘기하기도 해서 이걸 좀 더 크고 장기성 자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시키는 일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문제는 이것이 너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그러니까 일종의 그 너무나 불투명성 그 다음에 또 그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럽니까 법을 어기는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을 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를 하는 투자자를 보호를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당장 공매도 제도를 전면 푼다 이것에 대해서 네.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 제대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그 저 해결을 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고 예.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렇게 모두 다 풀어놓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 투자자가 거의 한 75%, 76%? 네.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그런 이런 상태는 바람직하지 네. 않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 MSCI 편입은 우리는 저기 당연히 해야죠. MSCI에 아마 편입이 되면 지금보다 주가 지수는 뭐 당연히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물론 거기도 이제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투명성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올라갈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과연 지금이 3천선이라고 하면 4천선까지 올라갈 것인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계속 테이퍼링 중이고 내년에 미국에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저는 불안한 게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이 또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버텨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보다 폭락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어떤 말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예. 네. 아니 저는 네.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네. 결국은 뭐 자산 시장은 특히 그 저 정말 영끌해서 부동산을 산 분들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이 전 세계 평균으로 봐도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훨씬 더 높고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위험 요소들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 얘기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이제 할 거고. 좀 전에 예, 말씀드린 것 공매도와 MSCI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MSCI 선진 지수 편입은 그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외환 시장에 24시간 거래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선진화 지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좀 닫아놓고 선진 지수 편입을 좀 미룰 것이냐. 실무적으로는 이 문제인데, 예. 선진지수 편입을 한다면 외환시장의 자유로운 그 거래를 허용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 구체적인 생각은 뭔지 하나만 좀 여쭙고 싶고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찬성하시면서도 그 전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선진시장에도 늘 존재하는 문제고, 문제는 문제이지만 그게 투명해지는 시장이라는 건 사실 이상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해결되어야 공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사실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도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상적으로 따지면 정말로 똑같이 1대1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예. 이상에서나 있고 경제학 원로되나 있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그 정보 비대칭성은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예를 들면 내부자 거래 같은 그런 부분들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공공연하게 미리 이런 거 사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막기는 힘들겠지만 일벌백계 같은 형식으로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회사 경영할 때 그때가 참 격동기였거든요. IMF도 지나고 또 벤처기업 붐도 지나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뭐 만나는 10명 중에 한 9명이 사기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그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제가 뭐 그 사람 소개는 안 들어가 봤지만 판단 기준이 딱 두 개더라고요. 이렇게 저울을 재더라고요. 하나는 잡힐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네.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고 잡힐 확률이 낮고 설령 잡히더라도 이익이 크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잡힐 확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감시 기구를 굉장히 그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잡게 하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잡히면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punitive damage.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을 해서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아니면 징역을 산다고 한다면 사실 뭐 외국 같으면은 몇백 년 징역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최소화할 수 있지. 지금은 이런 거죠.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여러 가지 범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높은 게 있습니다. 사기 범죄. 사기. 네. 그게 제가 보기에 형량이 너무 낮아요. 네. 그게 아주 옛날 방식의 사고 방식으로 그냥 그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다들 했고 피해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몇십만 명이 그 고통을 겪고 되는 엄청나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옛날과 형량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네. 이런 제도들만 바꿔도 저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해결하는 게 공매도의 도입 내지는 전년 해결보다 먼저다. 그건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 증권 시장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MSCI 선진국 지수를 가려면 미 프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해야 되는 것도 예. 있고 공매도 제도, 그러니까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공매도 제도도 완비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동시에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근데 둘 다 할 수 없나요? 둘 다 왜 안 되죠? 막으면서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안 되는 걸로 아시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공매도 제도를 정상화하면서 네. 동시에 MSCI 편입도 뭐 하루에 내서 그 다음날 우리가 허락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은 저는 동시에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참 의문 중에 하나가 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부 한쪽으로만 몰려가는 거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 멀티태스킹 그쪽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질문 드린 이유가 그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은 허용을 해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 내진 진행할 수 있는. 아, 그럼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매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 해결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수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이 해결된 후에 공매도의 자유로운 허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듯해서 그럼 그 해결될 것까지는 MSCI 지수 편입은 안 되지 않을까? 당장 이제 공매도 멈추자는 건 아니고 아마 계속. 예,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네. 이행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면 된다고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관련해서 네, 또 하시죠. 네, 왜냐면 또 부동산이라는 큰 주제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질문을 다 하려면 다른 후보들과 형평성 기준으로 그걸 위배해야 될 상황이 네.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죄송하지만 네. 하나만 꼭 또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어요. 산업구조 개편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했는데요. 네. 뭐 나중에 다 편집하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산업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점차 계속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저성장에다가 저출생에다가 고령화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D2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이 국가 부채라는 게 D1, D2, D3, D4가 있잖아요. 근데 D1은 국가 채무고요. 네. 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거잖아요. 당장 줄 돈. 그 다음에 D2 같으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것. 네. D3는 공기업. 네. 그죠?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그 연금에 대한 그런 저 미지급 부채. 네. 이런 것까지인데 사실 제가 회사를 경영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다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 회사 재무제표에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 네 개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장회사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국가는 지금 왜 저 글로벌 스탠다드로 D2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D2로 비교를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와 이렇게 저 비교가 되는 나라들은 공기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D2하고 D3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D4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으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100년 추계를 하거든요. 100년 후에 자손들도 안정적으로 이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매년 체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지금 55년에 2055년에 고갈되고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그 혹시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그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고갈 후에 추가로 적자가 쌓이는 부분? 예. 네. 모르겠습니다. 1경 7천조입니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처음 봤어요. 이걸 정치인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다 2030을 포함한 그 아이들이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이걸 그대로 두는 거는 범죄 행위고 그러면 현재 기성세대는 충분히 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 세대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 이건 세대 간 불공정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래서 D4까지 따지면 다른 나라들은 D2부터 D4까지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D2로 그냥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D3로 구별하면 우리는 부채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D4가 가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산업구조.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산업구조 이야기 할게요. 네. 그래서 산업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인데 이것이 옛날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다르잖아요. 그때 저 2차 대전 때부터 소련이 망할 때까지는 군사 패권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제일 상징적인 사진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모든 조간신문 1면에 다 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역사책에 나올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하는 뜻은 지금은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상징입니다, 사실. 근데 상대방 이제 시진핑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이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의 이과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그 중국 몽에 대해서 한국 신문에서 어디도 그걸 쓰지를 않아서 안타까웠던 것이요. 시진핑 중국 몽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 몽입니다.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가지고 미국을 앞서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인공지능 특허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인공지능 특허요? 예. 물어보시니까 아마 중국 같은데요? 중국입니다. 블록체인 특허가 제일 많은 나라. 이것도 역시 중국이겠죠? 중국입니다. 네. 출제자의 의도에 따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출제자와 호흡을 같이 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그 정말 이제 미래 산업인 우주항공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키고 화성으로 보내고 내년에는 천궁 우주정류장을 쏘아올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구 궤도에 우주정거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과 한 16개국이 동시에 했고 오래돼서 아마 내년 정도에 폐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혼자 기술로 내년에 쏘아 올려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울까? 저는 이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운명과 주식시장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초격차 기술입니다. 초격차 기술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임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1등과 2등의 격차가 적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데 1등과 2등의 격차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늘리면 초격차를 만들면 그러면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부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네. 5개의 삼성전자급 회사를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경제의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야가 이제 그게 가능한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주항공 같으면 참 너무 어렵죠. 기술 차이가 많아요. 네. 지금까지 한미미사일 협정 때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고요. 그나마 가능한 것이 1위 그룹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초격차 1등을 하지 못하는 쪽을 집중해서 육성하면 그러면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2차 전지. 네. 세 번째가 원전. 네 번째가 수소 산업.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떨어져요, 지금.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커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이오 산업. 그리고 또 그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커요. 그리고 거기는 인텔이나 엔비디어 같은 데가 워낙 강해요. 네. 정부가 이런 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면?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게 지금 영역이 지금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AI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잘 설계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지금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뒤처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팹리스 회사 예. 설계만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저 그 TSMC 같은 그런 회사에다가 그 저 맡기는 겁니다. 생산을. 옛날 같으면 사실 그렇게 분리가 안 돼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이 반도체 회사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머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그 분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리면 저는 콘텐츠 산업, K-콘텐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 회사는 디즈니입니다. 그 디즈니는 처음에는 아이들 만화형으로 시작했다가 토이스토리의 픽사를 인수하고 스타워즈의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하고 어벤져스의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 대기업이 됐죠. 우리나라가 지금 실력을 보면 우리나라라고 그 정도 규모의 콘텐츠 대기업 못 만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성들이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쪽도 키우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제가 555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개의 초격차 과학기술로 다섯 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생겨난다는 건데 단 예전 방식은 안 됩니다. 예전처럼 대기업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과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아직 계획 뭐 이제 세우실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걸 하면 그 환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주변의 생태계도 같이 살려가면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을 텐데 그 어떤 후보도 반론이 없을 텐데 국민들이 후보에게 듣고 싶은 건
어떤 솔루션으로 그걸 하겠다, 그걸 안 하겠다는 후보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솔루션을 여쭤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과연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이러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경쟁력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격차를 벌리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시장을 만드는 데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부터,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만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연구개발 비용의 거의 한 40%에 대한 세제 혜택,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현재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맞춰야 되죠. 즉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정부가 앞서서 R&D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났습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주고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게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2년 동안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개발을 들고 싶어요. mRNA 백신이라고 하죠. 네. 제가 왜 그거 보고 놀랐느냐.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mRNA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옛날,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문제는 워낙 불안정해서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그냥 부서져 버려서 이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반도체 기술자들, 나노 기술자들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나노 기술자들은 자기들은 자기대로 실험용으로 그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요. 지질 초미세 입자. 생각했어요. 저러면 저 mRNA에다가 자기들의 지질 초미세 입자를 둘러 씌우면 이러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래서 나오게 된 게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나노와 바이오가 결합하면서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져요. 미국 정부가 이걸 초기에 알고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나 또는 규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규제 하나 없애는데 4년도 넘게 걸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겠다 하고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스토리에 앞으로 세계가 가는 방향이 다 담겨 있다. 즉 이렇게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그런 나라, 그리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이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나라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부강할 수 있고, 이걸 못하는 나라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주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세 가지 분야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지 이게 해법이 나오고, 이래야 국가가 살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거든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슈라고 이제
후보님은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고 다른 후보들과의 또 형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부동산 짧게 좀 이야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표로 이제 그걸 느끼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 좀 많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 그냥 요 정도에서 안정되는 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냐고 보세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판단하실 테니까.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주거 안정입니다. 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조건은 주택 가격의 안정입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든 점진적으로 하강하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점진적인 하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정부가 잘못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지금 현재 2030이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의 재산 80%가 여기에 부동산에 다 묶여 있는데 그러면 진짜 벼락 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정말 저 그 안정된 그런 저 집값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잘못 생각한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일단은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이 정부는 지금 현재 집의 숫자를 보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지를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했죠. 수요라는 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다. 지역에 따른 수요가 다르고 신규 아파트냐 또는 뭐 좀 10년 된 아파트냐 이런 것에 따른 또 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그리고 아파트 크기에 따라 다른 수요도 또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충분하니까 그냥 밀어붙인다. 이게 첫 번째로 잘못된 것.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그런 주택 공급을 해야지 수요 공급이 맞아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다음에 또 그 두 번째로는 민간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실 민간과 공공은 서로 잘하는 특장점이 다르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공이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치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나는 것에 90%를 환수하는 공공 재건축.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의 욕망은 채우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정부에 뭐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뭐 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저 그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시장을 제대로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었었고요. 아 맞다. 세 번째는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 네. 예.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이미 뭐 베를린 통해서 사례가 다 있었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회에서 야당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한 반론에 또 듣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거의 100% 정확하게 예측한 결과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이. 그리고 후보님 보시기에는 집값이나 전월세 값이 올라간 게 정책의 미스에 따른 결과라면 이 정책이 바뀌면 집값도 많이 내려가고 전월세도 많이 안정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근데 우선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제가 만약에 지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값을 한번 최대한 올려보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값을 올릴 만한 정책들을 막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 이만큼 올릴 자신이 없어요. 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보면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 의견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없애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 또 하나는 이미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적응해 버려가지고 이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지. 안 그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상계동 삽니다. 네. 상계동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그 신혼 살림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 전체에서 가장 주거 비용이 저렴한 곳이라서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대신에 출퇴근 시간이 뭐 저만 하더라도 여의도까지 1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근데 거기가 작년에 아파트값 상승률 1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못 살고 이제 경기도로 넘어갔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불행한 일인데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시장을. 네.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집주인이 그 저 집을 빌려줄 때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주거를 안정시키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살겠다고 내보낸 다음에 조금 살다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좀 더 저는 이걸 굉장히 성급하게 시행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 등록을 받는 거죠. 먼저 전국에 있는 그 저 전세나 월세가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로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임대차 3법을 하든 어떤 정책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전혀 없이 바로 정책을 그냥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일 안 해본 사람의 너무나 전형적인 사고치는 그런 방식인데 저도 회사하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왜 안 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공급하면 해결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지금 벌써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당분간 제가 저 가격에 대한 예상은 하지 않을게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저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생각을 한다면 점진적인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세제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이제 뭐 다른 후보들도 막 그 싸우고 있잖아요. 예. 양도세를 좀 유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가 낮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 와서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높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되려면 사실은 저는 바람직한 건 미국식으로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보유세도 높지만 거래세도 높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은 못 미치지만 이미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는 건 금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양도세를? 예, 그렇습니다. 낮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은 그런 세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낮출 게 아니라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양도세 세율로 낮춤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단은 낮춰서 이제 그 시장에 맨물로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그 세금 뭐 철학이라면 철학에는 나와도 그렇게 자주 거래하지 말고 좀 잘 혼자 잘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 별로 안 물을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면 예를 들어 뭐 좀 투기를 좀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을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좀 만연화되지는 않을까.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저 그 팔로알토에서도 살았고 필라델피아에서도 살았고요. 학교를 두 군데 다녀가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한국은 그런 일이 생기고 미국은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약간 저 공포에 질려 있더라고요. 이런 주택 거래에 관해서는 모기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 우리나라는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계속 집값이 상승할 때는 그 말씀이 맞으세요. 그럴 동인이 충분하죠. 근데 이 집값이 안정되고 점차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일은 저는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희가 할 얘기 더 있는데. 아, 할 얘기 더 있는데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어떤 부동산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사실 기술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우리 경제 또 좁게 얘기하면 금융시장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대선인가를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1970년대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중화공업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또 선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을 일으켜서 2000년대, 2010년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건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지금 거의 바닥났어요. 자꾸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청년들 일자리 없어지는 게 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제 유일하게 과학기술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기술로 제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어야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후보 혹은 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뭐 대통령 후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기억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후보. 네, 이렇게. 끝 괜찮네요. 아, 더 좋은 후보. 나머지 후보들도 다 좋다는 뜻입니까? 네. 아,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정권교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 3프로 다이어리를 예.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책인데 시장을 잘 다뤄달라고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신간을 저희가 매년 쓰세요? 예, 작년에도 썼고 올해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필진도 갔고요. 예. 주로 이제 금융시장에 관련된 거긴 한데 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책은 드리는 거고 다이어리는 예. 파는 겁니다. 예. 수익금은 저희가 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자, 그러면 3%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좀 깊은 이야기, 또 상상력이 많이 펼쳐지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